오. 오. 우리만을 위한 만찬이야? 그럼요. 보자, 보자, 보자. 야.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아니야. 아, 형님. 아, 야, 이거 폼 나는데? 어? 폼 나죠? 뭐? 아, 이게 꽃길이지? 예. 야. 근데 난 여기 유람선 두 번째 타는데 첫 번째는 대학교 때 남자 내 친구하고 오고 또 두 번째도 역시 남자들하고 에이 그래도 또 남자끼리 왔다고 또 그렇게 실망하시면 어떡해. 아니야 실망이 아니야. 그래도 좋아서 좋아서. 어, 좋아서. 장훈이 형네 집에 갔으면 이걸 신고 들어갔어야 되는 거냐. 양말에. 어, 그렇지. 양말에 깨끗하게. 머리에도 쓰고. 그럼. 어, 지금 멀어지고 있어요 저쪽에서. 어? 출발했어요. 어, 가는 거구나. 와 묶어서 보는 게 아니야? 아니지 이거. 진짜 저는 예전에 와이프랑 연애 때 점수를 달라고 와이프 오빠죠 셋이서 이걸 한번 식사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맨날 한강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와이프 만난 생각이 들었었는데 타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 너 언제 결혼하시 전이? 어 되게 오래됐지. 아, 프로포즈 이런 데서 하지 그랬어. 아, 프로포즈는 여기서 좀 할 수가 없었구나. 프로포즈는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하셨어요? 전 전화로 했거든요. 전화로? 야, 전화로 무슨 프로포즈냐? 전 이태리에서 전화로 했거든요. 이태리에서? 네.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프로포즈? 응? 제가 장미를 365송이를 보내고 10년 후에 3,650송이를 줄 기회를 주겠니? 아~ 아~ 쓰러지지. 그때는 내가 짜고 짜고 짠 게 그거였거든요. 그때 와이프가 뭐라 그래? 아, 좋아하죠. 너만 나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이 편지 한 장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 이런 이완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건가? 보잘것없는 난 사람도 만 주마. 나의 첫사랑이잖아. 그 사람을 위한 내가. 근데 10년 되시지 않았어요? 결혼하신 지? 헐렁었지. 3,650분이 주셨어요? 아유, 나 줬겠니? 못 주지.